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생각보다 날이 아직 덥기도 하고 이번 여름이 역대급 열대야다 이러면서 날이 아직 많이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처서가 지나간 만큼 날이 선선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저희 채널에 몇 안 되는 바로 그 정기 컨텐츠, 매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선보이는 미리 보는 가을 코디 데일리룩 룩북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문의해주셨던 스타일까지 조금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했으니까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7가지라 갈 길이 머니까 제가 준비한 코디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티지 워크웨어라는 컨셉으로 착용을 해봤고요. 아메카지에 빠질 수 없는 이 커버울 자켓, 빈티지한 텍스처가 도드라지는 이 데님 팬츠, 올리브와 짙은 인디고의 국룰 색 조합에 빈티지 무드를 살짝 가미한 느낌으로 코디 구성을 했습니다. 자켓은 저의 국밥템으로 봄, 가을이 될 때마다 먼저 꺼내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니들즈 브랜드의 커버올 자켓이에요. 베이직하게 활용하기 좋은 면자켓에 커버올 헤리티지를 한 스푼 담은 디테일이 보이거든요. 채도 낮은 올리브 컬러로 더 빈티지하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초어 자켓, 프렌치 워크 자켓 같은 아이템은 특히나 가을의 필수템이 아닐까 싶었어요. 바지는 인생 데님으로 자주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인데, 캡시아 브랜드의 5 포켓 지퍼 프론트 데님 팬츠,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이 테이퍼드 핏도 진짜 매력적이지만 요철감이 도드라지는 원단감, 한 끝으로 코디를 레벨업할 수 있는 디테일이라 평소 자주 입는 스타일에 어울리는 데님 팬츠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모자는 HW독 브랜드의 트럭커 캡으로 철도공처럼 빈티지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데님과 소재를 맞추면서 이 실루엣으로 빈티지한 이미지를 더해주고, 컬러콜라 브랜드의 페니로퍼, 단정하면서도 어퍼 부분이 구겨지는 텍스처에 또 날렵한 쉐입이라 요즘 트렌드에 되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시즌 키워드 중에 하나인 레트로 워크웨어, 가을에도 트렌드를 맛있게 담아낼 수 있는 스타일이라 이번 FW의 시작과 함께 부담없이 코디할 수 있는 룩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어요. 두 번째 코디는 아마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한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이 웨스턴 스타일이에요. 패턴이나 이런 배색, 실루엣이 맨즈 무드를 담아내면서 보신 것처럼 꾸꾸꾸에 한껏 힘을 준 스타일링을 되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 디테일 자켓과 조금은 색다른 핏의 스타일링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켓은 상도트 제품인데 트럭커 자켓을 웨스턴스러운 소재와 디테일로 재해석한 아이템이에요. 비건 스웨이드의 브라운톤, 뉴트럴한 컬러로 구성된 만큼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조합이 돋보이기도 하고, 크롭 기장과 여유있는 품으로 제작된 아이템이라 이런 식으로 팬츠와 실루엣, 포인트를 맞춰주기도 좋았습니다. 이너에는 최근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파브레가 브랜드의 체크 셔츠를 착용했는데, 블랙 앤 화이트 컬러라 색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얇은 소재라 이렇게 핏을 해치지 않고 무난하게 착용하기가 좋거든요. 특히 소매나 카라에 보이는 체크 패턴이 웨스턴 스타일의 찰떡이라 이너로 착용했을 때도 활용도가 되게 높았어요.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실루엣이 아닐까 싶은데, 요 제품은 브라운야드 브랜드의 부츠컷 데님으로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부츠컷의 아이템이에요. 흑청 컬러라 너무 튀지 않기도 하고 미디가 길게 나오다 보니까 부담없이 입문용으로 활용하기도 좋았거든요. 웨스턴 트렌드가 강세인 만큼 올해는 이런 실루엣의 팬츠들도 자주 애용하면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발은 야세 브랜드의 더비 슈즈로 브라운 톤이 부츠 같은 느낌도 있고 러프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부츠컷 팬츠랑 시너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실루엣부터 디테일, 색조합까지 대놓고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풀어내기 좋은 구성이라 조금은 색다른 느낌의 이런 웨스턴 코디,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 채널에서 빠질 수 없는 시그니처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이 벌룬 팬츠와 오버핏 바람막이, 유틸리티한 디테일의 아이템을 활용한 재패니스 캐주얼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을 보여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로 아우터는 헤브 오브 듀티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했고요. 맥시한 실루엣으로 되게 위트있게 코디하기가 좋았거든요. 스트링이나 부자재, 배색으로 가볍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밝은 아이보리 컬러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노우 파카처럼 밀리터리 감성이 느껴지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바지는 상도트 제품인데 벌키하게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로 상의와 실루엣을 맞춰줬고요. 마찬가지로 소재나 이 워싱된 색감이 되게 빈티지하기도 하고, 밑단의 스트링으로 입체감 있게 좁아지는 벌룬 핏이라 재패니스 캐주얼 특유의 무심한 듯 편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신발은 아디다스 그루엠 모델로 톤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줬거든요. 모자에도 머스타드 컬러로 톤온톤, 이제 색조합
휴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데일리하고 캐주얼한 느낌? 무엇보다 착용감이 되게 편안한 실루엣이라 유틸리티 베이스의 전형적인 재패니스 캐주얼 무드를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참고하기 좋은 코디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번 봄부터 가장 많이 보여드린 코디가 아닐까 싶은데 투박한 맨즈 무드를 깊게 담은 이런 워크웨어 스타일이에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키워드이기도 하고 유행을 떠나서도 평소에 가장 즐겨 입던 스타일이라 진심 무드, 진한 워크웨어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들로 코디를 꾸려봤거든요. 아우터는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의 아이템인데 빈티지 워크 자켓, 쓰리탑 자켓을 모티브로 해서 데님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이에요. 봉제 라인에 워싱이 강하게 들어가서 투박한 느낌을 더해주고 반대로 또 전형적인 청자켓의 쉐입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템이라 호불호 없이 다양한 스타일링에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셔츠는 새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인데 이거는 유니클로 브랜드의 셔츠이고요. 워크 셔츠에서 자주 사용되는 히코리 패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카라와 소매 라인, 이너를 레이어드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코디의 밀도를 높여주는 아이템으로 정말 애용하고 있기도 해요. 바지는 최근 하울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쿠어 브랜드의 크림진을 착용했고요. 실제로 이게 데님은 아닌데 디지털 프린팅으로 텍스처를 데님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빈티지한 분위기가 되게 강합니다. 평소 즐겨 입는 아우터랑 시너지가 좋은 만큼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기가 되게 좋았어요. 신발은 컬러콜라 브랜드의 엔지니어 부츠, 워크웨어 스타일에 최적화된 아이템인 만큼 타협 없는 진심 모드, 이 컨셉으로 조금 과감한 느낌? 물론 아주 웨어러블하게 코디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코디라 워크웨어 스타일에 빡센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을 포인트 코디로 같이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이색적인 스타일링을 준비했는데 아마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코디가 아닐까 싶거든요. 영상에 댓글 보니까 뭐 경조사나 하객룩으로 코디하고 싶은데 밋밋하지 않게 코디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옷장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로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지만 가볍게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저만의 경조사 룩을 준비했는데 아우터는 히즈앤더 브랜드의 블레이저, 살짝 저스트한 핏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광택이 돌면서 텍스처가 되게 고급지게 나온 소재라 기본 3버튼 자켓인데도 되게 완성도가 탄탄하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클래식한 코디를 할 때는 오버사이즈보다는 어느 정도 몸에 잘 맞는 핏이 훨씬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경조사나 하객룩을 꾸릴 때는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지는 제로라운지 브랜드의 이제 치노 팬츠 아이템인데 마찬가지로 과하지 않은 세미 와이드, 일자 핏으로 실루엣을 깔끔하게 맞췄거든요. 디테일을 덜어낸 만큼 클래식한 이미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탄탄한 원단으로 구겨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원단과 핏만으로 되게 고급진 분위기를 풀어내기가 좋았습니다. 신발은 페니로퍼를 착용했는데 더비나 옥스포드보다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하고 살짝 발목이 보이는 기장감으로 경쾌하게 핏을 맞춰줬고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완성도 높은 소재와 몸에 딱 맞는 핏, 이런 실루엣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구나 참고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코디로 이렇게 갈아입고 왔는데 이번에는 깔끔한 코디에 위트를 딱 한 스푼 넣은 느낌? 가장 현실적으로 참고하기 좋은 스타일링이라 데이트나 뭐 이런 소개팅, 단정하지만 너무 편하지 않게 코디하고 싶은 날 참고하기 좋은 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상의는 하울린 브랜드의 니트인데 무지 디자인으로 고민 없이 활용하기가 좋은 기본템을 착용했습니다. 쉐게독이라는 이름처럼 헤어리한 텍스처가 되게 강한 원단이거든요. 서로 다른 색의 원서가 섞이면서 오묘하게 색이 알록달록 보이는 원단이라 무지이긴 하지만 너무 심심하지 않게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니트고요. 바지는 셔터 브랜드의 데님 팬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실루엣이 진짜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부드러우면서도 핏을 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원단이라 착용감이 좋기도 하고 유행에 상관없이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레귤러 실루엣,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흑청 데님 컬러까지 범용성만큼은 정말 손꼽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신발은 오니츠카 타이거의 멕시코 66 모델인데 자칫 너무 밋밋해질 수 있는 코디라 신발에 들어간 이 그린 컬러로 니트와 톤온톤 매치, 컬러 포인트를 줬고요. 사실 무지 니트와 뭐 기본 데님인 만큼 스타일링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레귤러한 실루엣과 완성도 높은 소재, 기본템으로도 충분히 센스있게 매치할 수 있다. 참고용으로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7번째 코디는 바로 이 피스테일 파카를 활용한 룩이에요. 매번 코디 룩북 컨텐츠마다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이 바로 이 피스테일 파카인데, 똑같이 피스테일 아이템을 소개해드려도 시즌마다 달라지는 트렌드? 이번 시즌에는 이런 스타일을 담아서 코디해봐야겠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준비를 했고요. 아우터는 아워셀브즈 브랜드의 모즈 파카 제품. 매 시즌마다 꾸준히 브랜드에서 스테디로 전개하는 아이템이에요. 오리지널의 빈티지한 텍스처를 모티브로 바스락거리면서 고급진 질감? 거기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차분하고 완성도 높은 오버핏이 잘 구현된 아이템이라 최근에 착용한 피스테일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너로 착용한 후드는 상도트의 오버핏 후드인데, 피스테일과 그레이 후드티, 이 레이어드 조합은 정말 국룰이거든요. 후드의 캥거루 주머니에도 배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보이는 몸판에 위트있게 착용하기 좋은 느낌. 평소 추구하는 맥시한 사이즈인데도 무겁지 않은 중량감으로 이너부터 단품까지 다양하게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바지는 중청 컬러의 데님 팬츠로 데밀과 네이머 클로딩의 콜라보로 나온 퍼티그 데님 팬츠를 착용했습니다. 루즈한 실루엣으로 아우터와 이질감 없이 핏을 맞췄고요. 퍼티그 아웃포켓, 밀리터리 디테일에 워싱이 강하게 돌아가 원단이라 아우터와 빈티지한 시너지가 되게 좋았어요. 거기에 반스 체커보드와 배색이 도드라지는 트러커 캡을 착용해서 조금 더 레트로한 느낌? 이번 시즌 트렌드를 딱 한 스푼만 과하지 않게 담아냈거든요. 피스테일 파카와 옷장에 한 벌쯤 가지고 계신 중청 데님, 무난한 기본 코디에도 트렌드를 담아낼 수 있는 이 액세서리 활용법이라 가을에도 밀리터리, 빈티지 캐주얼 코디까지 다양하게 스타일을 풀어낼 수 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아메카지부터 워크웨어, 데일리한 빈티지 스타일부터 하객룩까지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입어보긴 했거든요. 오늘 제가 코디하면서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아무래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이라 시즌이 지나거나 지금은 구하실 수 없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제품보다는 이런 스타일도 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신상 추천 컨텐츠들이나 이번 시즌 새롭게 나온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코디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이라 이번 FW도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